네, 슈퍼 투즈데이인 내일을 하루 앞두고 보니 샌더스와 엘자베스 워런 후보 등은 LA 지역을 찾아 막판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.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샌더스 후보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모두가 투표에 참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워런 후보도 오늘 밤 이스트 LA 칼리지에서 막판 치열한 유세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하지만 피트 부티지지 후보와 에이미 클로바차 후보는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.